뭐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중간중간 조금 더 충격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네. 내가 몰랐던. 날이 추운데 약간 더워질라 그럴 뻔했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잖아. 아, 그래서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너가 진짜 막 오히려 더 난리를 칠것 같잖아. 그래서 너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지금이어야 하는 거지. 사실 뭐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결혼을 다 겪어봤고 결혼을 하려면 정말 내가 이 상대방 딱 우리 둘만 놓고 봤을 때 좋은 거 말고도 갖춰줘야 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긴 해. 그중 하나가 이런 부모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얼마나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잘 순조로워도 스트레스 받는 과정인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혼자 힘들지 또 여자고. 거의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아,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신경 쓰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유리창 마냥.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아, 결국엔 눈물을 보이시네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지. 뭔가 내가 지금 엄마랑 막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로망도 좀 있었단 그래, 맞아. 말이야. 그래서 막, 아, 어머니, 막, 어머니 같이 네일 받으러 가요. 막, 어머니 같이 뭐 쇼핑하러 갈래요. 나는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건 무사하고, 전화 한 통화 드리는 것조차가 무서우니까. 근데 다른 것보다 뭐 계속 괜찮은 척은 하고 있지만 왜냐면 오빠랑 나랑 사이가 좋으니까 뭔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많이 힘든 거니까 나도 같이 노력을 해서 상담을 받고 어머니도 같이 상담을 받아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해 보면 그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는 괜찮아도 어머니 쪽은 좀 힘들다고. 지금 당장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서로 같이 타협하고 노력해야지, 일방향만 노력하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없대. 뭐 어쨌든 한번 이렇게 어그러지긴 했지만은 만나보다가 또 다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오빠와의 결혼만 딱 얘기하자면? Why not?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어. 오빠에 대한 확신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한국의 사회처럼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Hold. 잘 모르겠어.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지, 무조건. 내가 그걸 자꾸 부정하고 싶나 봐. 그냥, 아, 결혼은 우리 둘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싶은 것 같아, 그냥. 계속 떼쓰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이게 엄청 크게 작용한다니까? 아, 이거 진짜 현실적인 얘기다. 절대 그걸 피할 순 없어. 너가 원하는 방향은 진짜 결혼 말고 돈건 거지. 그치. 현재로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둘만 보면서 지금처럼 같이 살자.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 건 알지만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황윤 씨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평생 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럼 평생 동거를 하는 걸로 하자고 결정을 했겠지만 평생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닐 텐데. 사실 동거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게 뭔가 되게 불안전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커플인데 남자도 그 부모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돼버리고 한 상황이 주현 씨 탓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엄청 힘드실 거라는 거죠.